여기에 지금 보면 주로 고3 학생들이 더 많아. 그런데 이 열정적인 고1, 2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1, 2에게 도움이 되는 방학학습법, 그리고 이후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듣도록 하시고요. 절대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6월 평가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왜냐하면 6월과 9월 평가원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려주는 시험이야.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빈칸 채우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 항상 나왔던 빈칸 추론 유형이 수원의 수열 단원에서 나왔었는데 자연계는 이번에는 수학 2 미적분 통합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빈칸 채우기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9월 평가원을 주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9월 평가원에서도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수능도 마찬가지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고3, 고2, 고1 순서대로 학습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줄 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름방학 지나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 또는 그 변화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될까? 자, 메가스터디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메가스터디의 회원들이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 그랬을 때 2등급, 두 단계 이상의 등급 변화가 있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30%가 넘어. 그렇다는 것은 여름방학을 계기로 충분히 성적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부족한 단원의 개념들이 있잖아. 자, 나름대로 자기가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수원 또는 미적분 또는 뭐 확률 통계.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랑 안한 거랑 단원 구별을 한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맨날 행렬과 지수 로그까지 하다 말지 말고. 그렇죠? 수열도 제발 등비 수열 좀 넘어가 봐. 왜 등비 수열에서 막히냐고. 그죠? 특히 시그마를, 아, 그건 우리의 하나의 산이야, 산. 그치? 자, 이번 방학 때는 공부를 제발 뒤에서부터 하세요. 알겠지? 내가 이번에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얘기 해줄까? 그러다가 문득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쭉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 자, 거기 이제 상이샘의 일기라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자, 그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쓴 거야. 정말 그때 당시에 썼던 거를 내가 발견하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 자, 지금 뭐 줄줄이 내가 읽을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정말 두려웠던 게 해도 안 된다? 혹시라도 내가 해도 안 되는 인간이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가 제일 컸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 자,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를 갔는데 들어갈 때 정교도수가 백몇 등인 거예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3월 모의고사 정교도수가 340등이 나온 거야. 수학이 40점 나왔어. 100점 만점에 40점.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근데 나는 선행학습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 적응을 못한 대표적인 사례였어, 내가.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침에 9시부터 오후 이밤 8시까지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 수학만 공부했어. 왜냐? 나는 기가 막히게도 그건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수학만 잡으면 다른 공부법도 터득하겠구나. 수학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수학 공부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성과가 당장 2학기 때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점수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8월달, 9월달 내내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좌절을 하고 포기하려고 한참 갈등했던 그 시기에 이제 썼던 일기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어때요? 되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잖아. 나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나 다행인 건 뭐냐면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성공하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가 나에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만일 공부를 했다면, 내가 만일 영어 단어를 외웠다면, 내가 했다면 그 한 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 당시 나의 최대한의 바람이야. 나는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가정하에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할 거니까 대신 내가 한 만큼은 반드시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쓴 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 내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짜 묵묵히 견뎠거든. 그리고 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과 계열에서 내가 계열 이과 2등 그리고 전교 3등. 박수. 자랑 좀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서울대 출신들은 꼭 이렇게 재수 없는 자랑을 한 번씩은 해요. 그리고 공부 뭐 안 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울대 다니는 서울대 출신의 내 동기들, 내 후배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얼마나 놀았는가 이런 얘기 안 해. 우리끼리는 얘기할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부했는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떤 불안, 어떤 좌절감, 어떤 갈등과 유혹이 있어도 내가 그 일기에 썼던 것처럼 앞만 보고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객관적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우리에게는 여름이 있어요. 내신이라든가 다른 학사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야. 따라서 이 남은 시기를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